노모양은 뭐예요? 예, 기본적으로 정관격에 무엇에 의한, 무엇에 의한 탁? 합에 의한 탁이죠, 그죠? 아니? 합에 의한 합탁. 예, 그것도 뭐냐면 박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합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관성은 관성인데 무엇에 의하여, 이게 육친 형태상 뭐예요? 비견이죠, 그죠? 그래서 경쟁, 경합에 의해서 분탈된, 쪼개어진. 그래서 뭐냐면, 예, 요 모양의 조직보다, 요 모양의 그 조직 규모가 작거나, 또는 경쟁이 많은, 그런 어떤 조직 사회의 속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예, 여러분, 시기운성 돌릴 줄 아시죠? 예, 물론 뭐 또, 음포테를 또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묘는 천강으로 바꾸면 뭐죠? 을이죠? 자, 을이 개술자에 어떻게 돼요? 입고하죠? 입고. 자, 입고한다는 말은 환경이나 조건이 부여되면 이 묘가 어떻게 된다고요? 훼손된다는 거죠? 그치? 입고한다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부여되기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음력 지금 2월, 3월에 지금 밖에 나오면 만춘에 이르 피어나는 싹이, 그죠? 을목이고 묘목이라면서요. 이게 9월달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마르고 떨어지죠? 예, 다 마르고 떨어질 수 있으니 조건에 따라서, 예,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죠. 요팔자는 뭐예요? 연마살이라는 조건을 그대로 쓰기만 한다면, 조직생활을 오래 하겠다, 못 하겠다? 오래 할 수 있겠죠? 자, 요팔자는 어떻게 돼요? 경쟁 환경이 심한 곳에 있으므로, 진급 발전이 빠르겠다, 느리겠다? 느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건 따라서 뭐예요? 그 조직이 어떻게 해요? 크게 쇠퇴하기도 하여 내가 활동 무대를 빨리 잃을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모운이 오든 화운이 오든 금운이 오든 이미 운명적 뭐예요? 틀 속에, 이미 시야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겨울까지 못 피는 이유는 뭐예요? 코스모스가 겨울까지 못 피는 이유. 그렇죠. 정답. 겨울에 못 버티게, 뭐냐면 씨앗이, 뭐냐면 기질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가을에 그럼 꽃이 피는데 그러면 국화가 되지 않는 이유. 국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가을에 피는데, 코스모스 국화돼요, 안 돼요? 그렇죠. 씨앗이 다르죠. 그렇죠. 그랜저가 티코보다 빠른 이유. 엔진이 달라요. 왜 엔진이 달라요? 왜 엔진이 달라요?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죠. 똑같은 포도나무에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땄는데, 1979년도, 1987년도, 1992년도, 그죠? 아니? 만들어진 그 술, 와인이 뭐예요? 어떤 해 거는 그것은 맛있고, 어떤 맛없고 있죠, 그죠? 아니? 뭐가 달라요? 만들어진 시기,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죠, 시간이. 언제 만들어졌느냐가 결국 그 사물의 물성이나 기질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죠? 그게 뭐냐면, 임팔자 내부에 디자인되어 있다, 이거죠. 그랜저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날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디자인에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임팔자도 뭐예요? 왜 조직생활에 한계가 있어요? 비급에 의한 분탈 요소가 이미 대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팔자는 보겠습니다. 팔자는 뭐냐면, 예, 공망이죠, 그죠? 자, 정관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예, 무엇의 형태? 예, 일주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예, 월이 공망이다. 저 공망한 것은, 여러분이 공망을 또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망은 뭐냐면, 형태는 있되 기능은 없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형태는 이때 기능은 없다. 또 오행은 이때, 예, 작용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텅 비어서, 비어 있어서 그것을 시급히 메우고 싶은 동작이 다발하지만 그 용도와 기능을 다 한다 못한다. 하지 못하죠. 그래서 관직을 구하는 어떤 삶의 어떤 과정을 자기가 만들지만 예, 흡족하고 좋은 조직에 참여하기 어렵고 참여한다 하더라도 참여한데도 그 세월은 어떻게 길다 짧다 짧다. 예. 자, 요 경우에는 예, 여러분들 이제 요건 또 조금 좋아하는 메뉴죠. 이게 뭐예요? 관살 혼잡격. 예, 그죠? 예, 정관격의 형태를 취해두고 뭐예요? 예, 오히려 그 요에 있는 갑목이 칠살이 투출하면서 관살 혼잡격. 자, 관살 혼잡격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식의 해석을 하면 뭐예요? 그냥 예, 성격을 뭐예요? 성격을 뭐 이렇게 파격시키는 일반적인 형태로 나누고 그래도 오행적인 감약에 의해서 예, 뭐 신약도 신약신화 또 나오죠. 아, 참. 그런 거 좀 안 배웠으면 좋겠어 신약신화. 왜 신약신화 신앙의 이 의미 없느냐? 우리 이따 오후에 제가 해드릴 거지만 예, 지난번에도 제가 좀 그 담론적으로 큰 담론적으로 한번 전제해드렸지만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고 계급장이 잘난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 군대 위병소에 가면 별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위병소에 있는 그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충성! 막 구하면 되죠, 그죠? 그 차를 보면서. 근데 그 차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장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차가 높은 거예요, 차가. 사람이 높은 게 아니라. 예. 그죠? 그보다 좀 낮은 차가 들어오면 목소리가 좀 작아지죠? 예. 그 안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에게 부여된, 뭐냐면, 재관의 모양새. 재관의 모양. 즉, 재관의 모양이 잘생긴 사람은, 이것부터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되는데, 이 격용론적으로 습관이 많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뒤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걸 쓸 때 오후에 다시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예, 먼저 이 재관의 모양의 생김새를 봐라. 이제 이게 사실 사주보르고 전부예요. 전부인데, 이게 재관이 잘생겼다는 말은, 예, 내가 비록 점원일지라도, 자, 제가 예를 들어 시장이라고 합시다, 시장. 시장판인데, 예, 제가 찌그러지고, 흙무덥고, 보기 싫고, 이러면 어디에요? 재래시장이에요? 백화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반듯하게 잘생기고, 때깔난다. 어디에요? 백화점이에요? 거기에요? 백화점. 비록 내가 점원으로 일을 할지라도, 예, 제가 반듯하게 생겨 있으면, 내가 백화점에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단위가 같아요, 달라요, 재래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내가 뭐냐면 마당을 쓸어도 뭐냐면 부잣집 마당을 쓰는 사람의 기회가 많아요. 초가집 마당을 쓰는 사람의 기회가 많아요. 부잣집 마당새가 한 8, 9년 전에 사건인데 그 청와대 그 청소하는 분 돈 받은 거 아시죠? 예. 그 단위가 뭐예요? 100만 단위예요? 1000만 단위예요? 억 단위예요? 그 억으로 노는 거예요. 격용론으로 가서 여러분 이해하는 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수위다. 수위. 짝짝짝 훌륭하십니다. 수위. 맞췄다 하는데 이거를 맞춰서 사실은 고객에게 어필을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내용은 뭐냐? 이 양반은 중앙층 수위라니까. 오지간한 차관한테 경례도 안 해. 이러면서. 제재한다니까 제재 이러면서. 국방부 수위라. 그러니까 연관장교 이하는 경례도 안 붙인다니까요. 장군한테도 장군 별 따라달라. 그죠? 근데 저 촌동네 시골 마을에 연립 아파트에 수위 아저씨. 깜빡 잘못하면 격용론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는 이게 수위다 이것만 마치고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 양반이 비록 뭐예요? 문짝을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재관의 모양이 잘 되어 있으면, 반드시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다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합격을 계속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살관혼잡. 자, 살관혼잡은 뭐예요? 자, 직장이나 직업을, 즉, 나를 통제하고 내가 예속받는 조직이 하나다, 둘이다. 둘이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계속만 세우면. 그 다음에 그 성격은 이질적이다, 동일하다. 이질적이죠, 그죠? 그런 이질적인 조직사회의 전전. 원래는 어디에 근무했는데 군조직에 있다가 뒤에는 내무행정 동사무소로 내려왔습니다. 이해되세요? 보이십니까? 네, 이런 직업 전전의 요소가 이미 이팔자에는 내재적으로 깔려있다. 근무를 만나든 목을 만나든 상관없이 이미 뭐냐면은 예, 나팔꽃이 뭐예요? 예, 고수마주처럼 쭉쭉 자라진 아니하고 조금 나서서 줄기로 자라잖아요. 그죠? 내부적으로 이미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직업 전전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진짜 많이 직업 전전할 것이다, 조금씩 전전할 것이다. 이게 다른 글자들의 간섭을 보면 돼요. 다른 글자들의 간섭이 뭐냐를 보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빔밥 논리로서 결국은 이제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아, 합격이 이렇게 좋, 이거 지금 제가 몇 개 안 적은 거예요. 합격을 한 적으면, 제대로 된 합격 전부 다 적으면 한, 스물 몇 가지 돼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 요 팔자하고, 자, 요 팔자 말고, 요 팔자하고 또 하나 팔자가 하나 만든다면, 자, 봐보세요. 자, 요 팔자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A, B, 이 사람이 사람. 어느 사람이 더 중앙조직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A죠, 그죠? 왜? 무늬가 때깔나게 뭐예요? 남들이 자타가 봐주는 공간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무늬, 다른 사람이 봐주는, 그러니까 천간에 투출됐다는 것은 뭐냐면, 자타가 그 성질과 속성을 알 수 있는, 즉, 깃발이 걸려있는 말이에요, 깃발이. 그죠? 자, 깃발 걸린 조직이라 하면, 국가 관청이 아니면은, 대기업에서도 본부, 사령실, 그죠? 기획실, 이런 쪽에 뭐가 걸리세요? 깃발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타가 고민할 수 있는, 자타가 고민할 수 있는. 명, 천간에 있는 것이 명, 지지에 있는 것이 뭐예요? 실. 이게 명실 상부라고 하죠. 명실 상부. 역시 문의도 예, S그룹이고, 내용도, 대우도 S그룹이다. 그죠? 대접도 S그룹이다. 그게 명실상부다는 거예요. 예. 자, 요 조직은 자타 공인. 요건 뭐예요? 그럼 이게 중앙이라면 이건 지방인데, 간섭받고 훼손받음이 없으니, 내용상 영양가가 있다, 없다? 있다. 영양가가 있다. 보통 이제 선생님 제가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묻는다고요. 바보처럼 그 질문에 끄달려 가면 안 돼요. 지랄하네. 뭐 칠 건데. 어머니 사람이 뭐냐면, 중앙에 있는 중앙 국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한다. 글쎄 오시다. 화운이 와도 글쎄 오시다. 그걸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니까 붙는다 하던데 어느 집에 가니까 안 된다 하더라. 예, 이런 부분에서 예, 사실은 이제 예, 오랫도록 영업을 했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그 현실하고 그 왜곡된 것을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예, 동업자를 많이 키우면 밥그릇 줄까봐 잘 안 내놓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 은퇴하려고도 마음먹고 은퇴했다 보러 왔는데 제가 무슨 욕심부리지. 요런 어떤 그 기준, 여러분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쫙 해보시면 이 사람은 관직인데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자자임묘 자리죠. 자자임묘. 자자임묘, 그죠? 그 다음에 개술자가 있다 하면, 개술자가 있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주 가벼운 걸 다루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걸 다루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걸 다루죠. 그죠? 예. 거기 그 대문 앞에 써놨잖아요. 개, 조, 심.
백이 만짐까지는 하죠. 주인 백. 그죠? 그게 뭐냐면, 아, 이놈 비록 뭐냐면은 밖에 건대했지만, 무언가 물이 지어 있다. 권력성과 물이 지어 있다. 자, 계절은 어디에 속해요? 가을에 속한다. 그죠? 그 가을은 원인적으로 금에 속하고, 그죠? 자, 금은 뭐냐면, 예, 말 그대로 숙사의 기운을 의미하기도 하고, 금융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금전을 다루는 분야와, 금전의 거출, 그죠? 거출을 다루는 분야. 그러니까 국세, 예, 그 다음에 재경부, 뭐 기타 등등. 그런 어떤 분야에서 감투 발전이 빠르다, 느리다. 비겁의 연분탈인데? 느리잖아요, 느리죠. 그죠? 인연은 그쪽에 강하게 있지만. 그래서 누군가 물으러 와가지고 내가 국가공무원 시험을 치겠노라고 묻는다면 이 팔자는 뭐예요? 용신은 안 와도 어지간하면 돼요. 여러분, 그걸 참 잘,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데. 즉, 그릇과 부합된다는 말은, 즉, 나사가, 뭐요, 볼트너트가 조립되는 것 같아서, 특별히 겨울이 와가지고 뭐예요, 볼트가, 무슨, 너트가 암놈이에요? 볼트가 순놈이고, 너트가 암놈이죠? 예. 이 너트가, 이 너무 추워서, 수축을 해가지고, 예,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그 짧은 겨울 시간 외에는 평상시에 봄에도 조립되고, 여름에도 조립되고, 가을도 조립되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놈이, 자군에도 공부 잘하고, 추군에도 공부, 숙년에도 공부 잘하고, 인년에도 공부 잘하고, 묘년에도 공부 잘하고, 언제 임놈 공부 못하냐, 이거요. 공부 잘하는 놈은 뭐 계속 공부를 기준으로 볼 때 뭐 계속 뭐 자수도 용신이고 인목도 용신이고 뭐 그 진토도 용신이고 막 계속 용신이. 그럼 보셨죠? 왜 그럴까요? 왜? 발자의 그릇에 부여된 근본적인 기질 때문에. 성질 좋은 놈은 소나무는 어때요? 겨울에도 어떻게 잎이 져요 안 져요? 그죠? 그렇게 그 늘 푸름을 유지할 수 있는 내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기 와도 푸르고, 화가 와도 푸르고, 그 늘 푸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내재되어 있는 것에서 자꾸 이렇게 훈련을, 그렇게 그 첩경책 보셨죠? 사후 첩경책 다 보셨죠? 저분이 안 보셨어요? 오, 삼척경 보셔야 돼요, 진짜. 그거는 프로로서 좀 활동하시려면, 삼척경 책에 보시면, 접근 자체에서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예, 팔자만 가지고 자꾸 설명을, 거기 뭐, 언제 문 나와나 이러면서 2편, 옛날에 1편, 2편 이렇게 쭉 있었는데, 예, 2편, 1편은 그냥 사주를 이렇게 어떻게 간지를 세우는 것부터 해서 기본 개념이고, 이제 2편에 가면은 그 나오죠, 그죠? 여러분 샘플만 보시면, 무언무어 타여본다. 그만 수동하였으니 오줌 싸게 되어본다. 이렇게 서술되는 거 보신 기억 납니까? 네. 그렇게. 근데 왜 거기다 그렇게, 가? 언제 운 나오나 해도 이건 끝날 때까지도 운 안 나오고 끝나버려요. 3권, 4권은 4권, 5권쯤 가야 이제 이게 나오고, 뭐 6권쯤 가면 또 다른 이제 학술적인 논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많이 해보시면, 어떤 그, 우리가, 식물의 씨앗을 했다. 이게 해바라기 씨앗이다. 보니까, 아, 이건 알겠다, 이거죠. 그럼 이 씨앗은 어떤 생육 환경에서 어떤 걸 과정을 거쳐야만 번영하고, 피어났을 때 어떤 꽃 모양이 되고, 언제쯤은 지게 된다. 이게, 어디요? 씨앗에서 이미 다 부여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씨앗의 그 분류법을 여러분들이 자꾸 트레이닝을 하시다 보면, 결국 팝격을 많이 연구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결국 비빔밥 논리를 결국은 소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요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또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 팔자는 이제 한때 어디에 근무했다? 자, 이 특수행정에 근무한 거죠. 그죠? 현관칠사라는 것은 법무, 치안, 외교, 군무, 이런 어떤 특수행정에 근무했는데, 자, 국가 공공성이 있었다? 아니면 민간 기업이었다? 국가 공공성이 있다. 왜? 네, 그죠? 예, 명이죠, 그죠? 유명. 이름이 있다 하면. 유명. 그죠?
땅바닥에 세력이 없으면 유명 무실. 제가 빠지에 가서 폼 잡고 막 돌아다녔는데 막 결국은 막 거기서 큰 돈도 안 되고 막 폼만 잡고 다니다가 때려치웠던 직장.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게 이제 유명 무실. 이 조건이 뭐예요? 천간에는 있으나 땅바닥에는 세력이 없으니. 세력이 없으니. 그죠? 그게 유명 무실이라는 거죠. 자, 요 경우에는 자, 봐보세요. 자, 중복에 의한 타격, 중복에 의한 탁. 이런 걸, 이런 분류법을 우리가 좀 그 공부를, 좀, 그 책을 통해서 좀 보셨어요? 중복에 의한 탁. 이 중복에 의한 탁이 뭐냐면, 이제 이중성에 의해서 결국은 이조직에 가더라도, 이조직에 가더라도 충족, 원만 전부 충족되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비슷한 종류의 조직에 새로 인연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동종업계거나 비슷한 속성의 조직을 전전 살아가면서 바꾸고 옮기게 되는 과정이 발생한다. 자, 이게 이미 전제되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뭐냐면, 원진에 의한, 그죠? 원진에 의한, 해. 네. 이런 분류법이 저게 박찬아 저런 것이 뭐 지나는 건 이상한 문법 가지고 불러낸 게 아니고, 제가 뻥치는 건 아니죠. 원래 법정 이렇게 진짜 예술업을 하는 사람들은 있죠. 많이 한 데 가서 강의를 하면, 말은 많은데, 저게 되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천재만이니까 막 조금 흡수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자, 원진에 의한 해. 자, 맞죠? 탁격탁 맞죠? 자, 원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꼴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꼴이 온전하지 않다. 하지 않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뭐냐면 삐뚤하게 봐야 되는. 삐뚤하게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물컵에 뭐예요? 물이 덜 차 있어서, 아, 참, 이렇게 하고 있는. 요런 기운이 바로 원진이라는 거예요. 신의 해를 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중앙무대다, 지방무대다. 지방무대죠. 지방무대인데도 거기서도 1류다, 2류다, 3류다. 네, 2, 3류다, 그죠? 2, 3류의 조직에 있음으로써 항상 뭐예요? 조직사회에 대한 갈등이나 아쉬움을 안고 여차하면 내가 다른 변신도 꿈꾸고 있는 상태의 세월이 상당 세월 동안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이제 전제를 해 두시고, 이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공무원 시험을 치러 왔다 이러면, 얼굴을 보고, 이마를 보고, 예, 관우님 좀 와 있으면은, 관우님 와 있으면은, 그때 뭐라냐면 좀 골고루 잡아라. 예, 제일 좋은 것부터 나중까지 골고루 잡아라. 관우님 없을 때 물으면, 글쎄, 이러면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데, 예, 글쎄다. 그 뭐냐면 근본적으로 뭐냐면 자기 타고난 인자로서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뭐냐면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결로 결국 이제 이 파격을 여러분들이 쫙 분류하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진짜 파격 맞네면서 어느 놈 한 놈도 뭐 성격이 없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어떤 틀을 정해서 삐뚤어진 것을 관찰하고, 이게 심하게 왜곡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묘유상충만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또 뭐가 있다? 드디어 이제 건달 탄생이다. 공망 맞은 관에 충 맞았으니까 해공이다! 책에는 그렇게 나오죠. 공망이 원래 되는 건데, 충을 해가지고, 공망이 도로 해소됐다는데, 실제 실관하실 때 그래 보면 안 됩니다. 공망의 의미도 그대로 해서, 충의 의미도 그대로 해서.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좀 들어갔더니 조금 있다가 그냥 그 직장이 망해버리네.
할 수 없이 또다시 도움께서 전전했더니 또 뭐예요. 그 조직은 결국 나하고 도대체 바쳐서 상사하고 바쳐서 도저히 못 있겠네. 그래서 직장 전전을 수없이 이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차라리 이 사람이 잘 살 국리가 뭐냐. 관이 이미 공망돼 있죠. 원진돼 있죠. 축 맞았죠. 그죠? 관이 이렇게 심하게 훼손됐다면 차라리 뭐냐면 잘생긴 놈만 건져 먹자 이거죠. 잘생긴 놈만. 잘생긴 놈 뭐예요? 묘는 세력이 약하지만 묘가 뭐예요? 신하고 유가 더 세력이 있죠. 신과 유를 쓸 수 있는 방법을 대시. 이유는 뭐예요? 묘에 의해서 원격, 충, 그 쓰기가 곤란하고 가까이 있는 요 원숭이 신은요 어떻게 쓸 수 있겠죠? 비록 원진되어서 꼴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완벽한 어떤 모양새는 아닐지라도 가까이서 쓸 수 있는데 요 자리가 뭐예요? 편재장생의 자리죠. 그 다음에 좌표론적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육친상 어느 누가 있는 자리예요? 마누라가 있는 자리죠. 그죠? 남자라면 마누라. 이 사람도 배우자가 있는 자리지만 마누라가 있는 자리 되면 차라리 이걸 써서 뭔가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것 같다. 그러면 자 강약론으로 보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관하는 패턴이에요. 큰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패턴이에요. 그렇죠? 아니?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객도 아니다 이거예요. 관객이 아니고 식상이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식상의 세력을 쭉 그대로 따라 붙여서 즉 처의 활동력을 통하여 자 그 다음에 형태는 뭐예요? 식신 그 다음에 적개성 그 다음에 상관 즉 사람들을 먹이거나 기르거나 가르치는 행위와 동작을 통하여 자 그런데 원진 먹고 상관 있으니 이게 한정식이다 분식이다 네? 분식이다 그 다음에 주식류다 기호식품이다 그러니까 이거 천재방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한 번도 제가 분류 안 했는데 여러분 바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한테는 뭐냐 주식류 장사를 하러 가면 안 돼요. 주식류로 하면 그 한정식 하면 거들나요. 왜? 뭐 신약이라서 그게 아니에요. 팔자에 무엇이 맞지 않으므로 분이 맞지 않으므로 분식집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한정식 짠 차리면 망한다니까요. 목이 오든 화가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깨구리가 오든 왜? 원천적으로 뭐냐면 자기 팔자에 부여된 분 이렇게 이 강한 것을 그래도 써먹을 만한 것을 따르는 논의는 뭐냐면 어느 입장에 있느냐면 비빔밥 논의 있는 거예요. 비빔밥, 이 비빔밥은 고추장이 잘생겼다. 그죠? 도라지가 잘생겼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빔밥 논의 적용논법은 뭐냐면 저렇게 원에 의한 기본적인 어떤 성격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왕자를 급격하게 이렇게 강한 놈을 이용해라. 그렇게 동물원에 놀러 갔는데, 닭장에 가보니까 닭이 비실비실해. 축 맞아갖고. 토끼장에 보니까 토끼도 비글비글해. 그나마 원숭이 이놈이 그래도 좀 눈 깜빡깜빡 하면서 엉덩이 조금 조금씩 긁으면서 이래 있대. 그럼 누구하고 놀아야 즐거워요? 그렇지. 원숭이하고 놀아야죠. 이게. 정신 차리고 있는 놈하고 놀아야 무엇이 온다. 즐거움과 기회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 왕자를 기격하라. 기격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꼭 격용법은 뭐냐? 비빔밥론에서의 격용법은 뭐냐? 우리 그걸 안 쓰는데 실제로 안 쓰는데 꼭 하면 왕자는 희설이다. 희설. 왕자는 뭐냐면 기뻐할 이자에 설상동조할 때 그 설 말고 이렇게 누설하다 그 설 있죠. 예, 물론 똑같이 쓰지만, 누설해주는 것. 왕자를 순하게 누설해주는 기운이 가장 순하다는 것이지, 대박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순하다. 순하다. 순 반대말이에요. 여기죠, 그죠? 예.
여겼다는 것은 순조롭지 않다는 거죠. 순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명심보감 보면 나오죠. 순천자는 존하고, 그죠. 역천자는 망이다. 옛날 책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순하게, 순하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자리에 있으면, 자, 본인이 가진 오행적인 대세보다, 신중에 있는 임수 있죠? 네, 신중에 있는 임수가 뭐예요? 오행 대세가 더 강하죠? 자, 처의 활동력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강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살림을 주관하려는 어떤 에너지도 누가 강하다? 처가 강하죠, 그죠? 그래서 처동업의 형태로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하면, 그 전에 젊은 날에 뭐 해보고 직장 생활 해보고 싸돌아다녀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다 해봐도 별 재미 없었는데 결국 때려치고 마누라하고 예, 그런 커피 장사를 하든 예, 분식 장사를 해가지고 살림살이가 그냥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맹인은 누가 불안한지 모르지만 그죠?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직업론에 관한 어떤 접근에 있어서 저런 어떤 파격 중심이든 비밀법론이든 접근을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해보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가지시면 훨씬 이제 직업 분류가 편해질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진도 더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